선거구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8개 선거구에 등록한 후보자들의 경쟁률은 약 2.5대 1을 기록했습니다. 설악 로데오 거리에 빈 점포가 속출하는 등 상권 침체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소비 성향이 변화한 데다 상주 인구까지 줄고 있기 때문인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동강 할미꽃이 본격적인 개화를 시작했습니다. 바위 틈에 뿌리를 두고 산간 지역의 겨울을 이겨낸 동강 할미꽃을 주제로 한 축제가 22일 정선군에서 개막했습니다. 원주시가 벚꽃 명소에 대한 인파 밀집 사고 대비 상황 관리에 들어갑니다. 주말에는 관설교에서 상성교 구간은 나들이객 방문 차량 통행이 제한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40 총선을 앞두고 강원 지역 8개 선거구에 모두 21명의 후보자가 입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춘천, 철원, 하천, 양구, 갑을 선거구에서는 모두 7명의 후보자가 등록하면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원주시 갑을 선거구는 4명의 후보자들이 지난 21일 후보 등록을 완료하면서 여야 맞대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강릉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이 후보 단일화를 이루면서 3명의 후보가 입후보했습니다. 이 밖에도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선거구와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선거구에서도 여야 맞대결 구도가 완성됐습니다. 속초 도심 번화가의 상권 침체가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설악 로데오 거리 곳곳에 빈 점포들이 속출하고 있는 건데요. 속초 도심 공동화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전국 10대 관광시장의 이름을 올린 속초관광수산시장. 주말을 앞두고 골목마다 관광객들이 북적이는데 유명 점포 앞에는 벌써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1년에 한 번씩은 꼭 오는 것 같고 올 때마다 또 새로운 먹거리랑 또 즐길거리가 생기더라고요. 안 그래도 시장 옆에 또 뭐 속초와이도 생겨가지고 거기도 가보려고. 지난해 속초를 방문한 관광객 2,500만 명 중 속초관광수산시장에만 무려 550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계절에 따라 또 업종별로 손님이 들고 나는 편차는 매우 심한 편입니다. 먹거리라든지 그다음에 좀 특이한 거를 많이들 하시다 보니까 이게 업종 전환을 많이들 했어요. 먹거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번창하고 그다음에 기존 전통시장에 갖고 있던 뭐 이런 하신 분들은 점포를 접고 뭐 그런 추세입니다. 시장에서 바로 연결되는 속초 도심 번화가, 일명 설악 로데오 거리. 빈 점포에 임대 문의를 알리는 안내판이 나붙었습니다. 의류 매장부터 각종 쇼핑점과 통신기기 판매점이 가득했던 도심 상권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속초 도심 대로변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문을 아예 닫았거나 비어있는 점포들이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자료를 보면 속초 지역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2022년 1분기 11.6%에서 1년 뒤 14%로 늘더니 지난해 4분기에는 19.9%까지 치솟으며 도내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그나마 속초 지역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022년 1분기 19.3%에서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16%가 넘는 상황입니다. 속초시는 이에 대해 표본 조사에 따른 수치로 현실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소비 성향이 온라인과 모바일 쇼핑 등으로 변화하고 있는 데다 상주 인구까지 줄어든 게 원인으로 꼽힙니다. 속초시가 도심 활성화를 위해 준비했던 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관련 정부 부처가 바뀌면서 사업이 중단된 상황. 이에 따라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 등을 통해 수산시장 관광객을 도심으로 유입시키겠다는 게 속초시의 전략입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는 중앙시장에 너무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밀려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전체에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런 단위 사업들을 계속 고민하고 열심히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침체에다 상권 분화 등으로 불거진 속초 도심 공동화 문제가 시급한 현안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강원 정선과 영월 등 동강 일대에서만 자생하는 동강 할미꽃이 개화를 시작했습니다. 바위 틈에 뿌리를 두고 산간 지역의 매서운 겨울을 이겨낸 동강 할미꽃은 강인한 내면과는 또 다른 가녀리고 아름다운 자태로 보는 이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데요. 이번 주말 정선 동강 일대에서는 동강 할미꽃을 주제로 한 축제도 펼쳐집니다. 이다혜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정선 동강 줄기를 따라 펼쳐진 석회암 바위 틈에 가녀린 꽃 한 포기가 바람에 흔들립니다.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든 자주색 꽃과 그 속에 보석처럼 숨었던 황금빛 수술이 시선을 끕니다. 강원 정선과 영월 등 석회암 지대 바위 틈에서만 자생하는 동강 할미꽃이 개화를 시작했습니다. 매년 3월 10일부터 피기 시작한 꽃은 이달 말쯤 만개하고 4월 중순쯤 다음 봄을 기약하며 자취를 감춥니다. 개화 소식이 전해지자 벌써부터 전국 각지에서 사진 동호인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꽃술이 노랗고 아주 황금빛이 나서 빛이 들어오면 정말 예뻐요. 그래서 그거 보러 항상 와요. 동강 할미꽃은 지난 1997년 식물사진가 김정명 씨가 처음 발견해 존재가 알려졌습니다. 이후 연구를 통해 동강 지역에서만 발견되는 세계 유일의 특산종으로 밝혀져 학계에 공식 발표됐습니다. 동강 할미꽃은 해가 지면 꽃잎을 우물였다가 햇빛을 받으면 이렇게 활짝 피는데요.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가장 예쁜 꽃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출사객의 이기심과 관광객들의 부주의 때문에 동강 할미꽃의 순환이 해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지난 2005년부터 동강 할미꽃 보존회를 결성하고 씨를 채취해 모종을 기르는 등 동강 할미꽃 지킴이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으셔도 생태적인 가치가 있는 게 이 묵은 잎이 그냥 다 붙어 있어야 되는데 자기 기분에 맞게끔 이거 막 묵은 잎이 지저분하다고 뜯어내요. 동강 할미꽃의 소중함을 알리고 보존하기 위한 축제도 개막했습니다. 동강 할미꽃 화분 만들기, 사진 그림 전시, 시니어 패션쇼 등 동강 할미꽃을 소재로 한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됩니다. 이 야생에서 자라는 꽃이 너무 훼손이 심해서 지금 저희들이 올해가 18회째인데 1회째 했던데 하고 이 꽃의 분포도를 비교를 해보면 70%가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대로 그냥 두고 있으면 얘가 사라질 멸종위기에 있다 보니까 이것을 보호하고 지키는 쪽에 저희들 행사를 하는 거죠. 척박한 환경에서 한 줄기 희망처럼 피어난 동강 할미꽃의 신비로움을 감상할 수 있는 축제는 오는 24일까지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원주시가 오는 30일부터 관내 벚꽃 명소에 대한 인파 밀집 사고 대비 상황 관리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원주시 동부교에서 금대교 구간, 반곡역 폐역,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 등 관내 벚꽃 명소 사고에 대한 상황 관리 체계를 구축합니다. 집중 관리 기간 중 주말에는 관설교에서 산성고 구간은 마을 주민 차량 외에 나들이객 방문 차량 통행이 제한됩니다. 전속력으로 마주 달리는 자동차, 먼저 운전대를 돌리는 쪽을 겁쟁이로 모는 위험천만한 게임을 치킨 게임이라고 하죠. 의대 증원을 놓고 벌이는 정부와 의사단체의 대립이 마치 치킨 게임과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정부가 의대별 정원을 발표한 데 이어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다음 주부터 면허 정지 처분에 들어간다고 밝혔죠. 그래도 전공의들은 한 달이 훨씬 넘도록 복귀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 의사협회의 정권 퇴진 운동 선언 등 의사와 예비의사들의 집단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치킨 게임이야 운전대를 잡은 두 사람 간의 대결이고 설사 끝내 충돌한다고 해도 당사자들만 피해를 입는 것이지만 의료 공백으로 이어지는 이번 대결은 어떤가요?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이 떠안게 됩니다. 병마와 사투를 벌이는 환자를 볼모로 한 치킨 게임, 이제는 그만하십시오. 의사들은 환자 곁으로 복귀하고 정부는 대화의 문을 활짝 열길 바랍니다. 그것이 의사와 정부의 책임이자 본분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4월 10일은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일입니다. 앞선 4월 5일과 6일에는 사전투표도 진행됩니다. 어르신이나 장애인, 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사회적 약자분들은 투표소로 이동해 소중한 한 표를 실현하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텐데요. 이렇게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분들은 투표 편의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먼저 이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과 어르신들은 사전투표 기간이나 선거일에 휠체어 탑승 설비 차량과 활동 보조인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 사전투표일과 투표일 전에 미리 신청하면 됩니다. 그럼 투표소는 어떨까요? 보통 투표 장소는 1층이나 승강기 같은 편의시설이 있어서 이용이 편리한 곳을 확보해 놓지만 투표소가 2층 이상의 위치에 있고 승강기가 없는 경우에는 1층에 별도의 임시기표소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럼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는 어떻게 할까요? 먼저 투표사무원과 투표참관인 2인 이상이 1층으로 가서 선거인의 본인 확인을 거친 후에 선거인이 지정한 사람이 투표소에서 수령한 투표용지를 대신 받아 선거인에게 전달하면 선거인이 임시기표소에서 직접 기표하면 됩니다. 그리고 투표지를 임시기표소 투표지 봉투에 넣고 봉함을 해 임시기표소 투표지 봉투 운반함에 넣으면 선거인이 지정한 사람이 투표소로 이동 후 기표자를 대신해 봉투째로 투표함에 투입합니다. 시각 또는 신체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두 명에게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선거인 본인이 지명한 사람이 없거나 가족을 제외한 한 명인 경우에는 투표 사무원 중에서 두 명이 되도록 선정합니다. 근력이 약하거나 손떨림이 있는 기표자는 특수형 기표용구를 활용하면 됩니다. 또 글씨를 크게 볼 수 있는 확대경 특수형 기표용구나 영상통화 수어통역, 쉽게 설명해 놓은 투표 안내 자료를 통해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원이나 요양소에 장기 입원 중이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재자 투표 방식인 거소투표를 통해 주권을 행사하면 되는데요. 3월 19일부터 23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병원이나 요양소 등 거주하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큰 걸음, 4월 10일 투표소에서 국민 누구나 한 표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권석화입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9급 1호봉에서부터 한 6, 7년을 열심히 일해야지 기본급여가 최저임금에 도달하는 이런 구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9급 1호봉 최저임금제 적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0세에 퇴직하면 연금을 65세에 받게 되어져 있거든요. 5년 동안의 소득 공백을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민원을 받으시니까 당연히 요구를 할 수밖에 없으시지만 좀 과한 요구를 하시거나 이제 봉사를 강요하는 부분이 있을 때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인 분들께서 괴롭히거나 아니면은 이제 힘들게 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으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하나도 없어요. 저희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할 수 있게 저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춘천시가 도시재생혁신지구 조성을 위해 시각특수효과기업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참여한 기업은 덱스터 스튜디오와 디지털 아이디어, 자이언트 스텝, 포스 크리에이트 파티 등 시각특수효과기업 4곳입니다. 이들 기업은 혁신지구 내 영상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자문을 받고 연관 기업 유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